김성기 씨와 정려원 씨 측이 수산업자를 사칭해 로비를 벌인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잘못된 사실이라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 씨가 손담비 씨에게 고가의 차량과 명품 의류 등을 선물했으며 손담비 씨의 소개로 친분을 맺은 정려원 씨에게도 차량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소속사 HN엔터테인먼트는 김 씨는 2019년 드라마 촬영 당시 손담비 씨의 팬이라며 촬영장 등에 찾아와 음료와 간식 등을 선물하며 접근해와 일방적으로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펼쳤으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산업자 사기 사건과 손담비 씨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려원 씨가 김 씨에게 차량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씨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것이라며 정려원이 김 씨에게 3,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돼 있는 계좌 명세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김 씨와 정려원 씨가 단둘이 자택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김 씨의 말에 정려원 씨의 친구와 함께 세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N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려원 손담비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의 유포,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 댓글 등을 취합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직 검사 등 유력 인사들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